현대차, 기아가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의 인기가 높은 동남아 자동차 시장에서 연이어 좋은 성적을 내면서 1위 업체로 자리매김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공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의 올해 1월에서 5월 베트남 합산 판매량은 47,800 대로 도요타의 약 2배에 달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데다 연간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현대차, 기아의 판매 성장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